성경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귀한 묵상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생기시고 부하로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하신 것, 이번 주간에 내 안에 보좌의 절대 망대 꼭 세우시고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어, 4월 달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교사 합숙, 또 금요일 대회, 그리고 이제... 하나교에서 연합축제 예배를 드리죠. 하나성교대회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중남미 40일 집중훈련도 있고, 노예 캠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한 거겠지만, 237의 흑암세력들이 우리 성교사님들 괴롭히려고 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덕평에 총집합에 있을 거고, 또 주일이 되면 대구로 내려오겠죠. 세계 선교대회가 견하교회에서 준비되지 않습니까? 어, 기도를 모아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서 좀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거밖에 우리가 할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삶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아침과 밤에 5분만이라도 눈뜨자말자또눈 감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해라, 집중해라. 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낮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개인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축복 누리는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로서 보자의 능력으로서 한번 그 어려움과 위기에 뛰어드는 남은 3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입니다. 어, 오늘 성가대 찬양 듣는데 떠오르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목욕탕에 두 남자가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목욕탕에서 싸우니까 벌거벗고 싸우겠죠. 그왜 싸우냐? 겨우 진정해서 물어보니까 옆에 사람이 물을 튀겼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모욕당에는 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 튀겼다고 싸우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물이 튀기죠. 근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고 오늘 찬양 고백처럼 엉뚱한데 관심이나 엉뚱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하세요. 옆에 사람 물튀깁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깨끗하게 하려고 왔잖아요. 나도 깨끗하게 하려고 왔고. 그러면 정말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모난 부분, 약한 부분, 또 설사 내게 좀 무리티는 피해 같기도 하고, 피해 같지 않기도 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눈을 제대로 떠야죠. 지금 악한 사탄이 공격 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대로 된 싸움, 승리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역사도 잘합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했냐? 미쳤다 했습니다. 우리 베스도 청덕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내가 지금 손에 새 사슬 맹갑 빼고는 당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왜 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 또한 왜 목숨 걸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나 자주 만납니까 오늘 수요일날 왜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개인적인 1대1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언약, 이번 여름 가기 전에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잘못 느끼죠. 정말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한번, 왜 바울이 전부 이단이다, 괴수다, 너는 범죄자다 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또 나가기도 하죠. 하나님, 나간 사람은 틀렸습니까? 남아있는 나는 맞습니까? 내가 맞다면 왜 맞습니까? 나간 사람도 하나님 전혀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나도 하나님 전혀입니다. 이상한 선민사상이나 뭐 우월주의나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계 선교 대회 기간에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 앞에서 지금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원래 다니던 교회니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교회 교인이니까 여기 앉아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는 더 흔들릴 내용들이 더 흔들릴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66년이었어요. 그냥 66년. 지금 2014년도죠. 엄청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로마에 정복당하죠. 바울은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생을 다해서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지라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 또한 우리 민족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실제로 망했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엄청난 학벌과 그신분들다 포기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년 후에 이 나라에 큰 난리가 난다는 그 위기 속에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참 아들이라고 일컬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바울은 디도에게 참 아들이다, 아들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조금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디도가 도대체 무엇이 소통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되였습니다.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2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친 백성으로 삼기 위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3장 6절에는 그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자 승리하도록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통됐습니다. 이 바울과 디도가 다른 것이 소통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소통되었죠. 우리 랩너트들 복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성공과도 다 막혔어요. 복음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퇴학당하고 대학 절대로 못 가는 그런 처지에 내가 처해진다. 그럴 때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우리 후대들 혹시 복음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는지 오늘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그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도 진정으로 알수 없죠. 구원받아야 되는 내 상태를 모르는데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인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죠. 나는 내 상태를 보지 못한 채내 상황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나의 부족함, 내게 온 갈등, 위기,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만 볼 뿐이지 내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내 상태에서 왔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데, 그걸 놓치고 있고, 그걸 놓치니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그 상황은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점점 몰아가시는 거죠. 우리 후대들 정말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반, 혹은 우리 정교, 학교 정교혈등에게 복음 전해라 하면은 정말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짝 좀꺼려집니까 우리 많은 산업인들 직장인 분들, 회사 CEO에게 복음 전하라 하면 어떻습니까? 좀 살짝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상대방의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이쁘고 키 크고, 나보다 돈 많고, 배경 좋고. 이 복음이 아무, 나에게 아무 짝의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혹시 지금 커가고 있다면, 빨리, 빨리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멸망된 그 상태가 보여야 아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인정되죠. 그럼 복음 부끄럽지 않잖아요. 바울이 고백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야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바울과 디도가 통했던 부분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와, 저 인간 진짜, 저거는 진짜 안 돼.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목욕탕에서 샤워하듯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품지 못할 일,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복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예수님의 찍히신 살과 또그 흘리신 피 앞에서 하,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할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까? 정말,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체험하지 말고, 그냥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다, 막 딱따구리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그 필요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날마다 당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에, 밤에 그리스도 고백해라. 그 여러분 성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가치를, 내 영적인 상태를 그나마 어. 유지해 주는 겁니다. 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됩니까? 딴거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서밋 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걸로 충분합니다.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십니까? 대가 바라십니까 하나님하고 혹시 딜 하고 계신가요? 다 받아놓고 그참 이상한 이상한 걸수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좀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다 받으셨습니다. 그거 다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밖에 다 죽어가요. 안 보이죠? 왜?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내게 닥쳐오는 문제가 솔직히 그냥 오는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정말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면 그거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뭔지 있어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절망적인 거 고통적인 거그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만 원만 빚져도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지만, 어떤 사람은 1억 빚져도 2억 대출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거기에 굳이 접목시키겠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상태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이렇게 뭐 점잖게 앉아있지만 저도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뭐 그럴듯하게 서있지만 하나의 앞에서는 다 아니죠 다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다 벌거벗고 앉아있으면 지금보다는 좀더 솔직하겠죠 굳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굳이 내가 암걸리고 굳이 내가 감옥 가고 굳이 내가 트럭에 받쳐서 튕겨져 날라가야 아, 복음이 전부구나, 고백하겠습니까? 그렇게 후대에게 복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빨리 복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 내 영적 문제자,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지하고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맞잖아요. 그러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야죠 복음이 복음되는 이 복음이 나 혼자 누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과 디도처럼 소통되길 바랍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는 건 교회 책임이죠 영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또한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 문제 있습니까? 우리 랩너트 다니 학교 그거 여러분 책임이죠.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왜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구원 받으라는 거죠. 너희 학교도 구원 받아야 되고 너희 직장도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지 않고는 희망 없어. 죽은 거야. 그거 설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복음 제대로 누리면 많은 가봅 옵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면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주신 감격과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이 소통이 우리 지금 어르신들, 또 우리 후대들,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차원에서 마이또를 하시라고 좀 후대랑 선대가 이런 바우가 디도처럼 복음이 좀 소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후대한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부부끼리 무슨 얘기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악한 사단이 다틈 탑니다. 애들이 더잘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소통돼야지 불신앙이 저주와 재앙이 막 휘감아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산전 수전 겪으셔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각인됩니다. 평생 상처예요. 그래서, 딴거 말고, 복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기도가 통하니까 한 지역이 살아났죠.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고린도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동력하고 심부름했던 일꾼들이 있죠. 어, 전부 기도가 소통됐지 않습니까? 기도가 소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려야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죠. 그럼 나를 살리는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잘안 됩니다. 예, 잘안 돼요. 기도보다는 다른 게더 좋잖아요. 기도 재미없고 심심하고 지겹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막 엉덩이에 막 벌레가 앉은 것처럼 막 밖에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뛰쳐나가봤자 집에 밖에 안 가는데, 기도하기 싫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정말 기도의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본 보여준 부모님 계십니까? 저도 자랐거든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아버지, 어머니 뒷모습이 우리 후대들의 눈에 남아 있다면, 아니, 우리 집에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집 넓은 데왜 가야 됩니까? 기도 공간 한개 만들려고 넓은 데 가셔야죠. 그잖아요. 정말 기도가 소통되는 그런 관계. 정말 주의 종이 사역자가 어, 주일학교 교사가 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을 안 하면 예, 가치 없는 말이지만 체험을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해도 하나의 응답 주지만, 기도하면 하나의 응답 주심을 내가 알잖아요. 안 그러면, 다 지나가서 알죠. 우리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잖아요. 오줌 싸고 기도하죠. 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찾잖아요. 응가하고도 기도하고, 배고파도 기도하고, 심심해도 기도하고, 지겨워도 기도하고, 잠안 와도 기도하고, 막. 백일까지는뭐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걸 보고 이제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놀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니까. 그 자녀도, 어, 내가 우니까 해주네. 이게 각인되죠. 그게 어릴 때부터 계속 해주시니까, 아,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어느 날이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자는데 머리카락 뽑고 지문카레 뽑아가지고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서 99.99 .99, 아, 친자 확인이 맞습니다. 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계속 하는 기도 속에서 계속 응답받으면서 아, 저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는 거죠. 한 스무 살쯤 돼가지고 친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친엄마가 아니었어. 아니, 이럴수가 이 나쁜 사람들이 나를 자녀라고 속이고, 20년 동안 나를 감금한 채 대학 보내주셨구나. 집에 불지르고,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친부모가 아닌데도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과학은 아니라 하지만 내 믿음은 당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더 효도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믿음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 해도 내 믿음이 맞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 확실히 통하는 바울과 기도, 그 관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알잖아요? 기도도 압니다. 근데 그거 소통되는 만남 혹시 있습니까? 교회에 지금 몇년 계셨습니까? 저도 91년도에 왔었거든요. 지금 34년째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혈연, 학연보다 더 끈끈한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기도가 소통되는 사람, 꼭 만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아들이죠. 내 혈육도 아들이지만, 아직 제가 단어는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있죠?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내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 기도를 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크게 당하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런 관계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 기도에 뭐, 지분을 가진 사람이겠죠. 정말로 내 기도가, 내 중보가 없으면 사단이 막 장난치는 그 영혼. 뭐, 가깝게는 내 자녀일 것이고, 내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구역 식구들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중보, 그 팀, 나오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를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찾으세요. 억지로라도 만나세요. 이것도 많이 또 해서 정하세요. 정말 기도 팀.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약할 때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정이나 사랑 이런 걸 초월하는 영적인 관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상태를 놓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만나시고, 그 사람께 영향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상황보다는 상태를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은 상태죠. 오늘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상태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자꾸 상황 따라 기도하면서 엉뚱한 소리 삑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24시 공격하는 악한 사탄이 내 상태를 더 이상 더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 했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 성교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성교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재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줄 필요가 없죠. 복음을 깨달은 영국, 독일, 미국, 하나님 쏟아부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야 될 이유, 내게 경제의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구원받아서 다 받은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내게 경제가 필요합니까? 왜 내게 건강이 필요하고 왜 내게 위치와 자리가 필요합니까?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하나교회는 그냥 전도 아니죠 오직 전도 오직 성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뭐 사랑이 없네 뭐 없네 없네 다 없어요 예. 어떡합니까? 밖에 다 죽어 가는데, 전도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근데 지금 전도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붙이십니까? 없어요. 심각합니다. 박리희 목사님 그 전도 기초반인가? 그 지금 사역 쭉 조사해 보니까 본인 깜짝 놀랐다고. 전도 사역하는 사람이 전부 그냥 교역자뿐이라고 복음이 소통되고 기도가 소통돼야 사실 전도도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암걸리지 않고 복음 깨닫는 길은 암걸린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포됐을 때 그분이 그 암을 초월하는 걸 보는 방법 이게 최고잖아요 내 자녀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깨닫는 것 외에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감옥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됐을 때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죠. 마치 방주를 짓는 것처럼, 너와 내 후손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이삭처럼 번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배가 갈리고 내장이 다 꺼져버려서 불에 활활 사, 타올라야 되겠습니까? 준비하자. 여호와 이래. 어린 양. 이삭은 평생 그 언양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똑같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사자 밥이 되고, 불못불에 뛰어들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전도 깨닫지 못하니까, 선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후대를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그냥 사단의 놀이개처럼 흩어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글로 확인하잖아요. 랩너트 일곱 명들은 본인이 직접 당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봤더라면 안 당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다 체험해서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져 있는 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읽고, 쓰고, 외우고, 그뭐 시험 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니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표입니까? 세계 선교 대회, 또 51차 대구노의 전도 캠프. 그냥 주어지는 시간표가 아니죠. 우리가 고통 중에, 환란 중에, 어려움 중에 이 전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일 세대 분들이 이 복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럼 그 복음 전달하는 거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밖에 전도도 맞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승하는 것도 맞죠. 정말 전도에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보내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어, 미국은 이혼이 쉽죠. 어, 그 중에서도 레노라는 지역이 가면 바로 법적으로 이제 이혼 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래지고트 레노 가면은 이혼하자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냐, 악질 중에 악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섬이래요. 그래서 너무 못된 놈 있으면 야이 그레데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냈어요. 단니 목사님께서 또 우리 보교역자분들이 보살을 맡고 있는데. 아, 저 현장에 좀, 누구를 보내지 했을 때 떠오르는 중직자분. 저 학교에 누가 살릴 수 있을까? 저 청소 현장에, 저 초등 현장에. 생각나는 냅넌트. 디도처럼 여러분이 돼야죠.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전도자가 좀 힘든 일, 어려운 부분, 그때 생각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래요 정말 어려운 현장에, 그 전도 현장에, 성교 현장에 파송받을 수 있는 그 통하는 거죠. 어제 서미스쿨에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성교사님 그 집사님 통역하는 전사님 오셨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죠.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 설교하고 우크라이나 사람이 통역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말하는데 한국 사람 보고 이렇게 통역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쪽발이 꺼져라. 강성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지금도 한여전한 하면 이를 보득보득 가야죠. 그런데 얼마나 믿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도사님은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 지금 후대들 다 죽어가는데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도의 힘입니다. 전도와 성교가 소통되니까 원수도 하나 돼서 이렇게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참 귀하죠. 이런 만남 우리 후대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낸 게 전도예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나타낸 게 전도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 예수와 믿음 내일 다 죽인다 하면 하루만에 세계복음화 되는데. 굳이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됐다는 게 그게 전도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나타난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어, 전도밖에 없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전도로 하나님의 교회, 훗날의 기억될 교회 우리 표호도 했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 당신을 이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제27차 세계선교대회 또 제51회 대구노예 캠프 40일 중남미 집중훈련 이 모든 일들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는 그런 팀이 결성되는 그 주간이 될수 있도록, 그 사월이 될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세워진 보좌의 절대망대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껏 뻗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특별히 후대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보는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 말고 아버지 세명더 구하세요. 첫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 하나님과 소통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에요. 직장을 가진 냄트는 CEO죠. 불신자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인정했듯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있어도 그 몰랐겠습니까? 850대 1 싸움 주선한 게 엘리야 제자인데 오바다지 않습니까? 오바다처럼 왕에게 인정받으세요. 생각나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 시오가 나를 아들이라 생각할 만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면 최선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입장이면 열 배로 일하세요.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종입니다. 어, 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이에요. 우리 부서 담당하고 있는 보기역자 우리 전도사님.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아들이라 할 만큼.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직장 가도, 교회 가도 물튀깁니다. 예. 목사님도 샤워 중이고, 전도사님도 샤워 중이고, 여러분도 다 샤워 중이에요. 서로 물튀기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좀 그만 상처 주고, 그만 상처받고, 지금,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 너무 득실되고 하니까, 정말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받았죠. 그리스도의 참사랑, 배신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이번 주간 하나님 나라의 임제를 맛보면서, 이 전도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할당량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네, 내게 맡기신 이 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복음을 기도를 전도를 점검케 하시고 그렇게 점검받은 우리 서로서로가 팀이 되어 정말 마가다락방 우리 120문도가 열흘간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아니, 이번 4월달이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집회가, 캠프가 계획되어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제자, 참제자, 절대망대가 새로 시작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는 그 팀이 결성되어 2, 37, 5천 종족 살리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적 요청 앞에 후대를 살릴 모든 하나교의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